제가 이거 저희가 두 번째 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네. 이야기했던 이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제 네. 의미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것도 우리 저 어벤져스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전 선언이라는 게 아, 뭐 문재인 대통령 그럽니다. 이거 뭐 종이 쪼개기 불과하다. 그냥 또 원래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정전 협정이 이제 평화 협정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 평화 협정 되면 좋겠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되면 이제 유엔사가 해체가 됩니다. 그럼 유엔사가 해체가 되면 우리 후방 기지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도발이 있을 때 유엔사 이걸 하려면 이제 유엔 안보리 또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러가 하지 않죠. 근데 지금 유엔사가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현님 보시기에 네. 왜 대통령이 이 시점에 반국가 세력 이런 언급을 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반국가니까 반대한민국이란 소리인데,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저는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북한의 입장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때 반국가 세력을 지칭했을 때 잘못된 국가가 역사인식을 가지고, 그 역사인식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과 북한에 대한 역사에 관련된 왜곡된 그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인식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첫 번째 하느냐. 북한은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게 하는. 왜냐하면 제재가 없어지면 북한의 뭐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방법이 없고요. 없죠. 그다음에 또 방법뿐만 아니고 사실은 핵무장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NPT 체제 하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잠재적인 핵무장 국가로 다 인정하거든요. 그럼요. 국제 제재 안 받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해 주겠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바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엔이 일단 깃발을 내리죠. 그다음 미국 혼자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깃발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이전으로 대한민국을 돌려보낸 거예요. 북한은 그때보다 한 단계 늦어서 그때는 핵이 없었는데 핵이 있는 국가가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반국가적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좀 표현을 순화시킨 표현인 거고요. 대한민국은 멸망을 기도하는 집단으로 봐요. 단지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멸망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련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뭐가 반국가 세력이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야기가 뭐냐면 어제 누굽니까? 김의겸이가 이야기했나요? 대한민국 안보를 무슨 뭐, 오늘 오송 저 지하차도 사고에 좀 밀어넣었다 이야기를 했다가 뭐 사과하고 그러고 뭐 러시아한테 이렇게 자극해서 뭐 전쟁을 갖다 불러오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당의 김의겸 뭐 그다음에 김태년 뭐 등등 이 민주당 인사를 보면 왜 러시아를 자극하느냐. 자, 그리고 또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지하차도에 밀어넣었다. 뭐 이런 비판하는데 아니 안보가 지하차도로 들어갔습니까? 그야말로 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뭐 더러운 평화가 뭐 전쟁보다 낫다. 전쟁보다 낫다, 뭐 문재인도 뭐 그런 가장 좋은 전쟁이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막 그런 이야기를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국민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우리 안보를 튼튼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비를 맞추고 나아가서 중국의 비를 맞추고 북한의 비를 맞춘다고 안보가 튼튼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론 뭐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뭐 좋은 덕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우리 속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설사 비가 틀리든 우리를 좋아하든 상관없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대로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다음에 아시아의 AP4 관계, 그다음에 나토와 관계, 우리 응원군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힘뿐만 아니라 그래서 감히 중국, 러시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그 도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게 평화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중국 러시아에 굴종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밤되게 맞겠다는 맞아도 그냥 굽신하겠다는 굽신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핵가진 그 막강한 러시아한테 젤렌스키 요즘 시중에서는 잘란스키라고 잘란스키. 잘란스키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서는 건 그건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예. 한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래서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무슨 오늘 참 세미나에서 누가 그 질문을 하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잡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 구원행전 때 주전장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는 보조전장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장은 3차 대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사실은 여기 보조전장에서 일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버리는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H-9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전에 또 그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도 사실상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막강한 육군을 유지할 수 없어 동원을 해제해 놓으니까 해공군을 위주로 지키는데 유럽은 너무 핵심 지역이니까 미 육군이 주둔한다. 나머지는 뺀다는 게 H-9의 그렇죠. 핵심이었거든요. 에.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보고 아 이렇게다가 진짜 도미노 때문에 전부 다 일본도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극동군 사령하였던 맥아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에 와서 우리 병사를 보고 결심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것 때문에 다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병사가 당신 왜 후퇴 안 하느냐. 후퇴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부대가 오. 3사단 18인대인데 제가 오. 3사단장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유럽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킨다. 미국 군부부터 미국 대통령의 어떤 그 공산주의 학살을 네. 막는 전략적인 판단부터 말단의 전투의제 이르기까지 아 대한민국은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 살리는 카드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살아났습니다. 벨란스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아마 키우가 한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네. 미국이 처음에는 끼는 카드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다들 좀 발을 뺐잖아요. 네. 크리미아 반도처럼. 그런데 네. 싸워서 하늘은 역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그러니까 더러운 평화가 났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됩니다. 노예되는 거죠. 노예되고 노예되기 전에 아예 항복이 좀 늦으면 침략을 받아서 일단 파괴가 되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그래서 제가 저것을 전쟁 초대장 또는 노예 계약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뭐 그게 그런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는 친일파를 그렇게 싫어하고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라고 그러고 해놔놓고 뭐 친일 저 반일 그 전선에 그냥 축창 가든다 그러면서 왜 이런 생각은 이완용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평화가 났다. 그러니까 굴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의 생각 기준이 도대체 무슨 철학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철학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진보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치를 존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도 아니에요. 여성 인권 존중하지도 않아요. 맨날 성추행하죠. 뭐 그다음에 정의로운 거 정의롭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 안보 문제에서 관련해서도 정말 저 독재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이쪽하고 그냥 친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과연 이게 저건가? 또 거기다가 이 반일은 하면서도 친일파들의 생각하고는 똑같은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굴종하면서 그냥 빌어먹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가르친 게 뭐냐면 지도자가 얼마나 이 강고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네. 자, 처음에는요, 저 젤렌스키한테 미국이 자, 저 비행기 대줄 테니까 탈출해라. 우리 망명 시켜줄게. 그렇게까지 제안했잖아. 아까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이게 포기하는 카드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 또 이 우크라이나 저 이 국민들이 끝까지 다 전선으로 몰려가고 거기도 뭐 다 희생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방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그냥 무기도 지원해주고 처음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슐츠 총리가 아니 무슨 뭐 지원 안 한다 했다가 네? 나중에 그냥 몰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원해준다고. 참 그거 이게 이거 보면 역시 아까 그 말씀이 맞는 게. 진짜 얼마나 전쟁이라는 게 무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예, 예. 결국은 의지 갖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평화를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억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힘에 의한 평화가 뭐 달리 말하면 억제에 의한 평화인데 억제는 통상 3요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하나는 상대방이 도발했을 때 내가 응징하겠다고 하는 의지 또 그런 식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네네.
의지와 능력을 상대방, 적이 인식을 해야 전쟁을 안 일으키는 거죠. 근데 지금 능력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뭐 북한 배수 50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러시아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GDP가 훨씬 적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자체 이것도 있지만 약간 한미동맹이 있죠. 이번에 나토도 가셨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자유주의 연대에서 우리나라 중심국가를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북한이 많이 도발하면 의지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이 더러운 평화를 갈망을 하면서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 힘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의지가 없으니까 자유세계,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의지를 없다. 그렇죠. 그럼 이길 수,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과거에는 체제 경쟁을 하고 해서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적도 과거에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도 알아요. 죽었다 깨도 대한민국 능력을 압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의지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번 가서 NCG하고 워싱턴 선언 네, 했잖아요. 오늘 또그 회의를 했죠. 뭐, 그 NCG하고 캔베라고 와서 MBC. 캔베라고 우리 김태호 차장님하고 이게 또 했는데 핵 관련된. 했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핵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죠. 북한도 의심 안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요. 북한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의 핵 능력보다 더 갖출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불안했던 것은 미국이 유역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의 서울을 그렇죠. 지켜주겠느냐의 의지의 딱 그거죠.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SSBN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 뭐, 러시아, 뭐, 북한, 이 세계 뭐, 연합회와 허접합니다. 우리 자유세계 연대.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의지만 가지면, 사전에 가지면 전쟁 예방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전쟁 초대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정치 지도자가 저런 이야기 하면, 전쟁을 일으켜라. 우리는 의지가 약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굴종 이인영 학계 그런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또, 이인영이 또, 그렇죠. 민족의 예. 전쟁이는 포탄이 떨어질 때도 평화를 우리는 노래하겠다. 평화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이 쏘면, 외치겠다. 아이고, 북한, 포탄 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 평화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포탄 떨어지면, 잽싸게 무릎 꿇고 항복을 노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한번 더 설명해 그러니까 참 이게 어제 보니까 김의겸이 그 기자회견한 옆에 김병주 의원이 옆에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아주 세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이나 된 사람이 더군다나 사성 장군을 했고 이 국방 전문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 저런 이야기도 할수 있을까? 더군다나 또 대통령이 간 거에 대해서 우리 안보를 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같은 군인 출신이신데 시현님하고 너무 달라서 뭐 상임위에서 보니까 항상 또두 분이 또 세게도 대응을 하시더만요. 아,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뭐, 이거 저 우리 한교 국방위원장께서 이제 우리 의총하기 전에 2시에 또 세미나를 주관하세요. 와서 저한테 또 이야기한 게또 제가 거절하니까 오전에 자기를 와서 굉장히 화가 나서 아주 참느라고 혼났다고 말씀하시던데, 아이 하여간 참, 뭐, 우리 이현종 위원님뿐만 아니고, 뭐,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 김관진 장관님을 제가 옛날에 모셨기 때문에, 저번에 부임되기 전에 하루 전날 가시니까,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참 부끄럽습니다. 참, 몰라, 하여튼 뭐, 본인이 생각이 그런지 아니면 진짜 이재명한테 코드를 맞추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군인이었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많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계열의 쪽에 우리 이제 군 선배들이 국회의원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런 분은 처음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때 그런 분들도 오히려 당론에 대해서 당 지도부를 설득을 해서 맞아요. 기본적인 거 하려고 노력했고 가장 조금 민주당 쪽에 가깝게 했다는 모 선배님도 적극적으로 설득은 못할 상황이 되면 상임위에서 설금이 빠져서 참석을 안 했다고 맞아. 저도 오래 많이 계시던 한교 목격했습니다. 의원 선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따라가서 그왜전 선배님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민주당으로 말렸는데 도망가냐고 하면
한 번만 좀 봐달라면서 이렇게 빠지고 그랬었던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쉬는 시간에 나오셨다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그래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바로밤님께서 늘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프리맨님께서는요, 쉬는 시간에는 정말 존경합니다. 훌륭한 대한민국의 장군이십니다. 프리맨님 또 응원하셨고요. 어쩌라고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영원님 고맙습니다. 리창훈님, 이현종님 응원합니다. 신은시거현님 의정활동 응원합니다. 강낭이님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공명호선님, 신은시거현님 민주당 초전박살 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박슈가님 고맙습니다. 서정희님, 어벤져스 언제나 항상 응원하고 화이팅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체리콩님께서 우리 신은시거현님 이름으로 사명시를 지어주셨습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신, 신념을 가지고 두벅두벅 걸어가는 원, 원칙과 소신으로 나라를 지키는 식. 무식한 민주당에 맞서 굴하지 않는 의원님 응원합니다. 라고 또 아이고, 이렇게 사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체리콩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